오늘 우리 첫째 시간은 제자 훈련과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 다음에 종교개혁가들은 어떤 식으로 설교를 이해했는지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설교로 나아가야 될지 또 부족하게 목회하는 제가 어떤 식으로 설교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전달해서 가장 청중에게 임팩 있는 설교를 할 것인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과 설교라는 말은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는 다양한 성경 공부 커리큘럼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곤 하는데 먼저 성경적 목회와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이 선언했을 텐데 그걸 잠시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시 다뤘습니다만 예수님의 목회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목회는 열두 제자를 중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목회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핵심은 말씀, 가르침, 기도, 훈련,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향한 방향,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다니시면서 늘 하신 것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고 그 복음을 능력 있게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마지막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전도와 선교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았던 사람들, 그 제자들, 제자들은 뭘 했는가?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했던 일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전거했고 그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은 기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해서 일어나고 하면 감격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말씀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사이비 종교를 가르치는 그 유대교의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사이비 종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성을 요동시킨 사람들을 핍박을 받았고 그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기도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것이 말씀 그대로 성이 임했을 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전도자, 선교자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면 12명을 집중적으로 키웠던 삶이라고 볼 수 있고 12명이 변화되면 예수님의 눈에는 12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명이 변화되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죠. 오늘날 성경적 목회 그리고 제자 훈련을 나름대로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다 똑같은 정신을 가져야 될 겁니다. 성경 목회나 제자 훈련이나 크게 보면 두 가지 변화를 추구하는데 하나는 자연인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의 목적일 테고 믿는 사람들은 제자로 세워내는 것.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 구원과 성화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성경 기록 자체가 구원과 성화였고 설교 자체 목적도 구원과 성화고 제자 훈련의 목적 역시도 구원받은 백성을 성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제자들 기도로 능력을 얻는 제자들 그리고 성교적 사명 그 전거의 목숨을 거는 제자들을 키워내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나 목회하면서 요즘은 워낙 화려한 목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재미없게 너무 기초적으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우직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말씀의 뿌리 내리는 강단,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 그리고 선교, 전도의 열망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참 감사한 것 한 가지는 저희 교회 기도실이, 중보 기도실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방 중에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누군가가 다섯 방에 한 세 방 이상은 다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가 한 시간 또 사람이 없는 경우는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1년 내내 누군가가 그 기도 중 또는 비어있는 방에 앞에 표시를 해두는데 중보기도 훈련을 받은 수백 2, 300명의 사람들이 매주 한 분씩
한 시간 이상 와서 기도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자리가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목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름이 되면 제가 늘 여름 겨울로 선교지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부임해서 본래 선교적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도 선교회를 세운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지금 한 300명 가까이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 있고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선교사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되면 우리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선교지로 열심히 다니자고 해서 해마다 300명 넘는 사람들이 수십 개국에 들어가서 단기 선교로 그렇게 열심히 되어서 선교 사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선교가 중심이 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의 핵심이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ABC 같은 걸 따라가는 게 오늘날 우리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을 위해서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이 설교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을 살펴보면 이 설교하셨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실로봇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한 일이 있으시죠. 우리말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파하다 이렇게 선포하다 이렇게 주로 나와 있는데 실제 밑으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Jesus began to preach saying repent. 그 preach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설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에서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이 전한다라는 표현이 전하다, 선포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은 preaching을 말하는 것, 설교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복음 4장 4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때 전한다라는 말 영어 성경을 보시면 I must preach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데도 선포해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전 세계에 preached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많은 사역들은 물론 가르침과 설교가 딱히 구분됐다라고 보기에는 분리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설교 사역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설교셨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가르치라고 설교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예수님을 잘 소개했던 세례 요한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그 그림을 하나 보시면 조금 희미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을 수 있는데 왼쪽에 그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마티아스 브렌트발트라는 사람인데 이 분이 요한복음 3장 30절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왼쪽에 보면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 곧 돌아가신 사진 오른쪽에 보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누굴까요? 어떻게 세례요한이라는 걸 알까요? 네? 네, 스토리가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밑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오른쪽에 보면 그 왼쪽 그림에 그 손가락 가리키는 걸 확대해 놓은 겁니다. 자, 그걸 보시면 세례요한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뭘까요? 보라, 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위에 십자가가 있는데 아주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게 잘 안 보이서 좀 유감인데 여러분 오른쪽에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약간 위에 보면 희미하지만 글자가 보이죠? 좀 빨간 붉은스름한 글자 보이죠? 그게 밑에 나와 있는 그 라틴어입니다. 예, 일륨 오페렛 크레세레, 그 크레세레라는 게 크레센토 점점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민우이, 민우이는 미리 점점 약해지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그는 강하여 되겠고 나는 약해져야 되리라. 예, 세례 요한의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평생 했던 설교가 뭘까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세례요한의 유명한 설교가 있죠.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하자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민중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요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뭐라 말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주라. 그 구체적인 사랑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누가 나오죠? 세리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시에 세리를 우리가 잘합니다. 이게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었던 자들이 세리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들 그런 직업 그만두고 착하게 살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해야 될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받은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돈 너무 착복하지 마라. 세리라는 직업 자체를 나쁘게 정죄하지 않고 세리로서 정직한 신앙인의 세리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누가 나오죠? 군인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군인들이야말로 이게 일본 시대의 순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민족의 앞잡이들. 그 군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마 그들은 야 너희들 이제 그만 군인하고 집에 들어가서 농사일 지으며 하루 세끼 두 끼 먹고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할 것 같은데 세례요한의 답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힘으로 사람들을 억박지르지 말고 너희들 월급 족한 줄로 알라고. 그러니 군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정직한 올바른 군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기독교적인 눈이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이 선하고 어떤 직업이 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주님의 성경적 시간은 아닙니다. 그 옛날에 우리 세계관 책 읽으면서 성과 속이 따로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세리가 직업이 잘못되었고 군인이 잘못되었고가 아니고 세금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정직하고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을 키워내었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떤가? 베드로도 설교도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했던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 설교를 읽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도 마찬가지인데 그 구원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말씀하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못 박은 그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총신 입장으로 보면 구속사적 설교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복음의 근거에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라고. 예수님 설교, 세례 요한 설교, 베드로 설교, 그 다음에 바울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한 일은 설교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설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를 말합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바울 서신이라고 주로 읽었습니다. 그죠? Paul's letters 또는 Paul's epistles 이렇게 했는데 실제 바울이 편지 쓴 게 맞습니다. 그 편지를 어떻게 썼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바울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기를 Paul's letters나 epistles를 Paul's preaching이라고 같이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당시 때 바울이 한 말이 있죠.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가면 너희들에게 설교할 걸, 말로 할 것을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로 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을 때 내가 하는 말처럼 읽으라고 말합니다. 이걸 신약적 단어로 apostolic presence라고 부릅니다. 사도적 임재, 마치 사도가 읽어주는 말씀, 설교한 것처럼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로마서 1장 16장까지가 한 통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고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를 하나의 설교로 읽어야 되는 거죠. 어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설교를 보면 앞에는 구원 역사가 나오고 후반부부터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적용이 나옵니다. 후반부를 결정짓는 첫 단어가 주로 뭡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을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앞뒤를 연결해보면 앞에는 구원에 대한 복음 선포, 후반부에는 복음에 근거한 삶에 대한 선포. 제가 부족하게 썼던 박사 논문이 이 바울 서신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특히 우리 개혁신학의 근거에서 바울 서신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삶으로의 적용, 자유주의와 우리 보수주의를 가르는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린스턴 신학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웨스트민스터가 나중에 메이션을 통해서 갈라져 나오는데 1929년도에 20년대에 약간 프린스턴이 지금 보면 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괜찮다 하지만 지금 프린스턴이 갈 때까지 가버렸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프린스턴이 약간 좌변화된 입장을 보이자 메이션하고 몇 교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1929년에 세운 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인데 이 메이첸이 쓴 책 중에 조그만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Christianity and Liberalism이라는 책입니다. 기독교와 자유주의. 이 책에서 기독교는 무엇이고 자유주의는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면서 쓰는 표현이 영어로 Indicative와 Imperativ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Indicative, Imperative 밑에 제가 거기 선호하는데 Indicative란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직설법 이런 의미입니다. Imperative는 명령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이첸이 이 책에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직설법에서, Indicative에서 Imperative로 나가는 게 기독교다. Imperative에서 Indicative로 들어가는 게 자유주의다. 다시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직설법에서, 직설법에 근거해서 명령으로 가는 게 기독교다. 그게 바울 서신을 두고 말하면 앞에 부분이 Indicative입니다. 뒤에 부분이 imperative예요. 그래서 앞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앞에는 모두가 직설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주로 뭐죠? 이렇게 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종상전하라 하라. 뒤에는 다 명령이 imperative예요. 그러니 indicative에 근거해서 imperative를 설교해야 이게 기독교가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면 구원의 백성이 되고 이게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그 삶을 가지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요즘 많이 나오는 NPP의 논쟁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New Perspective on Paul이라는 바울의 새 관점이라는 이 흐름입니다. 아마 최근에 그 공부를 하신 분은 좀 익숙하겠습니다만 이전의 분들은 조금 그 생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 오픈된 게 한 10년, 2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FPP가 뭘 이야기하냐면 바울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뭐 바울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종교개혁가들이 이해했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데 종교개혁가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바울이 이제까지 유대계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많이 애썼지만 거기에서 구원 얻은 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행위 종교인 유대교가 아니라 율법 종교가 아니라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은혜를 강조한 게 바울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지금 이 시칭이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970년대 와서 이피 샌들즈라는 아마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학학자가 한마디 던집니다. 아, 바울이 그게 아니고 바울이 종교교육가들이 강조한 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종교교육가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종교교육가들이 이 신칭의 바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유대교를 벗어나고 유대교가 틀려서 기독교로 간 게 아니고 바울은 유대교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죠. 그죠? 샌더스라는 사람 그 위에 보면 1940년도에 우리 하버드 신약 교수였던 스탠달이라는 신약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책에 한 책에 맨 뒤에 한 25페이지 논문을 하나 쓰는데 그 논문이 뭘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바울을 다시 이해해야 된다라는 글을 쓰는데 그걸 기초보를 해서 샌들즈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제임스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임스턴이 나오고 요즘에 앤티 라이시라는 사람이 두라노에서 책 많이 찍어냈는데 정말 이런 책 찍어내면 안 되죠. 앤티 라이시 같은 경우가 이제 다 그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앤티 라이시는 사실 제가 신학책 읽은 것 중에 제가 구약을 정화하고 신약 정화하고 해석학 정화하고 설계학을 했는데
그 모든 전공 중에 제일 어려웠던 책이 앤티 라이스였는데 그 읽어보면 좀 애매해요.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는 아주 커밍 아웃 하고 있는 게 지금 앤티 라이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들이 다 똑같은 그 라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MPP라는 건데 바울을 재해석하자. 오늘날로 좀 쉽게 쓰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나온 게 아니다. 유대교의 행위구원도 율법구원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바울 교화에 관심을 둬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세인 교수님이 쓰셨던 이 Origin of Paul's Gospel이라는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게 뭘 설명하냐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에 뭐가 일어났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제까지 그 다른 아저씨들은 그 사람들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컨버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콜링을 받아요. 컨버전이 일어났고 콜링 투 젠타일, 미션 투 젠타일, 이방인을 향한 미션을 콜링을 받는데 이 샌들스도 또 그 컨버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건 없고 콜링 투 미션, 미션 투 젠타일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선교만 강조하는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게 되면 제일 걸리는 게 뭐죠? 이방인들이 없는 것.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공격하고 의미 없는 것처럼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율법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생 교수님은 그때 굉장히 통쾌하게 이분들을 박사를 내고 2003년도에 New Perspective on Paul이라는 책을 쓰시는데 제가 그때 박사 공부 마지막 처음이었는데 제가 정말 밤을 꼬박 새어서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너무 제가 시원하게 했던 책인데 요즘 와서는 김생 교수님이 정말 너무 다른 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서 너무나 대학자라서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은 나눕니다만은 한국 사회가 너무 좀 무너져가고 윤리가 무너져가고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라 보니까 한국 교회를 깨우는 일침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표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의 우리에게 좀 적용되는 표현을 하면 핵심이 이런 겁니다. 한번 구원 받는다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유보라고 합니다. 칭의의 구원의 유보. 유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Salvation by grace. 그리고 죄송합니다. Salvation by grace고 keeping it by obedience.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해요. 자,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Keeping it by obedience. 순종으로 말미암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학이라는 게 뭐 굳이 개신학이라는 게 쓸 게 아니라 성경적 가르침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한번 택한 백성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빚으시고 끝까지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학의 구원론을 표현하자면 saved by grace고 sanctified, 성화시켜가는 것도 sanctified by grace고 영화롭게 가는 것도 secured by grace, all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고 우리가 일단할 때 뭘 가지고 축복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견인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여기서 단지를 시키는 거예요. Saved by grace는 맞지만 그러나 keeping it을 해야 되는데 그걸 not by grace, but by obedience라는 거 결국에는 이게 무슨 구원이죠? 결국엔 행위구원입니다. 이게 펠레비우스부터 내려오는 그 구원의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쪽으로 지금 일색으로 가버리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들이 그러고 있고 미국에도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웨스민스터나 고든 카멜 또 트리니티 사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래도 경건한 라인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좀 보수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한번 구원받았다고 평생 구원받으면 뭐냐고 저렇게 살아가도 구원했냐고 제대로 살아야 구원했지 굉장히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제대로 살아야 구원 얻으면 우리 목사님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더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낸 것인데,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잘못된 구원 논쟁이 지금 뭐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휩쓸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젊은이들이 이런 데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한 번 구원 받았다 끝까지 가면 지멋대로 살아도 되고 저렇게 교만하게 살았는데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 뭐가 핵심이죠?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유지되는데,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게 얘기하는 겁니다. 직설법, 명령법이라는 게 네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대로 잘 못 살면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고, 계속 평생 그렇게 살고 있으면 행위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뭐죠? 진짜 구원을 받은 걸 의심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이 맞는지를 의심해야지 행위가 없어서 구원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 서신이 전부 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 메이친이 쓴 책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정확하게 판가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뭘 좀 강조했냐 하면, 예수님도 주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뭘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켰죠? 설교하는 것 가지고 구원을 강조했고 삶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 훈련과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역을 합니다만은 가장 핵심 사역이 주일날 30분 설교가 그래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하시더라도 이 설교 시간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산자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가장 핵심되는 제자 훈련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개혁가들이 쓰여있는 종교 개혁가들은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는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보고 청교도 설교 간단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설교였습니다. 제가 칼빈에 대한 논문을 참 많이 쓰고 미국에서도 많이 발표를 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칼빈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뭘 생각하죠? 기독교 강요,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하죠? 그가 쓴 교리책이 아니라 카멘추리, 요즘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칼빈이 평생 뭐 했던 사람이죠? 칼빈은 설교자예요. 칼빈 삶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릴 때 아버지가 프랑스 그 파리에서 한 시간 그 유아를 나가면 누아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용이라고 번역하죠. 거기서 가면 옛날에 큰 카톨릭 성당이 4개 있다 지금 3개가 사라지고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곳에 아버지가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어릴 때 칼빈이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영향으로 사제가 되려고 준비하다가, 칼빈이 그 생각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요즘 보건회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칼빈이 그렇게 지나다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만 잘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그만두고 나와요. 그 일로 뭐 칼빈이 어떤 일인지 몰라도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기가 그만두고 법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가 원했던 문학 공부와 신학 공부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 저음 20대 초반에 파리의 콥 총장, 이 파리 대학교의 총장이 될 때 그가 했던 연설에서, 당시에는 카톨릭 시대 아닙니까? 그때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히 개혁성량의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강연을 한 건데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콥 총장도 도망가고, 그 연설문을 도와준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그럼 워낙 무필가 뛰어난 거죠. 칼빈도 등따라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리에 가시면 그 목마르던 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목마르던 덕 밑으로 내려다 보면 칼빈이 도망가서 숨었던 2층 집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칼빈이 도망가면서 그때부터 썼던 책이 뭡니까? 그게 기독교 강요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 역사에 그런 용사 중환자가 하나님이시죠. 칼빈이 이 책을 써서 발표한 게 1936년입니다. 그의 나이 27입니다. 실제 쓴 것은 그 전에 35년 26살 때 쓴 책이 기독교 강요였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20년 전에 유학을 오면서 성경책하고 딱 두 권 책 들고 왔어요. 하나가 제가 제 본래 대학원에서 영시를 전공했다 했죠. 제가 전공했던 밀톤의 신라본 시집 하나,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가며 초판 두 분 들고 유학을 왔는데 그만큼 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그 책 한 권 때문에 이제 인력 스타덤이 오른 거예요. 그 전에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쯔빙글리 또 파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개혁의 물결이 스위스 프랑스에 돌고 있었는데 칼빈 책 하나가 그 물꼬를 터진 겁니다. 그러다 칼빈이 동단에다가 제네바를 지나가는데 그때 누굴 만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역사적 만남 파렐을 만나요. 파렐이 야 우리 여기서 함께 개혁을 일으키지 않을까? 칼빈이 나는 성정이 조용한 사람인 거로 말씀 연구와 지필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파렐이 한 소리 하죠. 야, 네가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데 그렇게 조용하게 책 하나 쓰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평생 네 따라다니면서 저주할 거라고. 그 말을 정신 차리고 그 앉아서 목회한 곳이 스위스 제네바의 성피에르 예배당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여전히 그 예배당이 남아있고 제네바에 가시면 큰 분수대가 바닷가 있고 그 옆에 가면 그 큰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 목회하다가 이 깔빈이 또 누굽니까? 성정이 조용한 게 아니라 진짜 날카롭게 진리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제네바 시의원도 싫어하고 칼빈도 싫어하고 사람들도 너무 높은 그 삶을 변한 이야기하니까 싫어하고 그렇게 공격받다 결국엔 쫓겨납니다. 이미 목회하다가 이런 일 종종 있는데 우리 대선배 딸뱅이 쫓겨나서 그 제네바의 바로 옆 동네가 스트라스부르크입니다. 제네바는 스위스고 옆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로 건너가서 그 교회에서 이민 그러니까 돌아다녔던 그 프랑스에서 종교개혁가의 약간 개신교에 해당되는 사람들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요. 그 교회가 아직 남아있는데 제가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하면서 그 한번 쭉 순례를 하면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마침 토요일 밤이라서 들어갔더니 젊은 애들이 막 기타 치고 내일 주일을 준비해요. 제가 너무 감격에 겨워서 한국에서 칼빈을 보러 그가 목회했던 곳에 찾아와서 너희들이 칼빈을 아니야 했더니 칼빈이 누구냐고 제가 이제 한테 치워받고 싶더라고요. 칼빈이 프랑스는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칼빈이 있지. 그리고 그곳에서 한 3년 이상 목회를 하다가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면 이들레트라는 아내를 봤는데 칼빈이 결혼 안 하려 하다가 이들레트는 그 과부입니다. 남편이 그 교인이었다가 죽고 아이들 잃고 과부인데 칼빈이 결혼을 하고 10년 후에 아내도 죽고 그리고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칼빈이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종합병원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모든 병을 다 알았는데 진짜 고통스러웠던 것은 칼빈이 아이를 낳고 죽고 두 분인가 아이를 낳는데 다 죽었어요. 칼빈이 이제 생존하는 아이가 없는 거죠. 그 이들레트 전 남편의 아이 걔가 또 막난이에요. 돌아다니면서 그런 칼빈이 또 그 애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 파렐하고 배자에게 칼빈이 쓴 편지가 다 남아있어요. 그 편지에 보면 참 눈물 납니다. 이 대학자가 대그 목사가 그 아들 찾아다닌다고 그 아픔을 토란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박사 공부할 때 뮌스터의 독일에 한번 논문 발표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뮌스터 학교에 갔더니 자기 조그만한 그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박물관이라면 우리 방 하나 정도 조그만한 박물관인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칼빈이 그 돌아다니다가 술 먹고 외상을 했던 그 점표가 남아있어요. 나 칼빈을 이름밖에 준다고. 그때 당시 때 술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는 포도주 와인이 그냥 음료수와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는 거룩한 칼빈을 보고 있는데 자식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했던 그리고 그 갈뱅에 그리고 외상까지 다뤄야 되는 그 갈뱅의 삶을 보기도 했습니다. 칼빈, 여러분 칼빈이 뭘 했다고 했죠? 설교입니다. 칼빈은 평생 했던 게 설교예요. 1년에 268번 평균 그리고 186번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는 대상이 목사들이고 라틴어로 했고 그 다음에 설교는 누구나 알아들으시는 프렌치로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목회자들이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저도 신학에서 한 10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저 교수라 보니까 좀 어렵게 설교하고 뭐 현학적으로 설교하고 약간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오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지금 알아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 말을? 감사합니다.
갈대는 누구나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고, 대가의 설계는 쉬운 설계입니다. 저는 참 부족하게 설계하기 때문에 감히 그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제가 설교에 많이 노력하고 마음 기울이는 게 쉬운 설교입니다. 가장 깊은 내용을 가장 쉽게. 그래서 제가 원고를 보고 이렇게 설교하지는 않습니다만 100% 맞춤표까지도 다 씁니다. 그리고 저는 통역 한 2부, 3부, 4부는 다 통역을 하기 때문에 원고를 보내주는데, 원고 한번 보내는 일은 1년에 한두 번 없습니다. 계속 수정하고 또 보내고 수정하고 또 보내고, 여러분 수정해봐야 내용 그 차이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쉽게 죽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 다 알아듣지만 이민사회 2세대는 못 알아들을 수 있죠.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가능하면 어떤 편이든지 좀 더 쉽게 하려고 이렇게 좀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칼빈이 일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칼빈까지도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없다 보니까 유감인데, 하나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칼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칼빈의 설교집과 칼빈의 카멘트리인데, 칼빈의 주석과 설교는 굉장히 차이를 보여줍니다. 설교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설교가 2030편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마 한 4000번 했지 않을까 싶은데, 칼빈이 그래도 감사하게 시에서, 제네바 시에서 돈을 주고 그 리브니우라는 사람을 필사자를 줬어요. 그래서 칼빈 설교가 남아있고, 루터 설교도 2300편 남아있는데, 쯔빙글리 그 대설교자는 필사자가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설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참 칼빈의 설교가 남아있는 것은 기적같은 감사한 일이죠. 칼빈이 설교할 때는 시은 프렌치뿐만 아니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석은 예를 들면 10페이지를 쓰면 설교는 한 20페이지 정도 씁니다. 그 말은 설교는 많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예도 들어가면서 사람을 위한 목회자고 설교자라는 겁니다. 칼빈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장 보시면, 제가 지금 나 제네바의 목회자, 설교자 참 깔뱅은. 우리는 뭐 대신학자요, 또 저술가요, 학자요 말하지만, 칼빈은 그런 건 관심도 없었습니다. 매일 설교하는 게 일이었고, 목회자들을 가르친 것을 남긴 게 카멘트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종교개혁들이 뭘 회복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설교 회복한 거예요. Back to the Bible이 뭐죠? 성경 그대로 가르치자는 겁니다. 루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루터를 뭐 종교개혁과 투사로 말하지만, 루터는 그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목회한 사람입니다. 설교한 사람이에요. 루터가 죽기 사흘 전까지 설교를 했고, 일주일에 평균 3번 설교를 했고, 매일 한개 설교 준비고 설교가 삶이었습니다. 쯔빙글리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해서, 종교개혁가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세상이 바뀌겠는가, 진짜 카톨릭 아성을 무너뜨리고 복음적인 나라를 세우는가, 그들의 핵심 딱 하나입니다. 설교해서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청교도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청교도들의 한 일이 뭐죠? 설교였습니다. 청교도들의 설교는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청교도 하면 에드월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나단 에드월즈 설교 많이 남아있잖아요. 어떤 설교 읽어봐도 비슷합니다. 한 10페이지 되면 한 페이지는 본문을 쭉 설명하고, 나머지 한 4페이지는 독트린 이야기합니다. 교리. 나머지 4페이지는 적용. 영어로 표현을 해놨어요. Text, Doctrine, Uses, 또는 Application이라고 세 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럼 왜 독트린을 그렇게 강조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8세기가 무슨 시대입니까? 이제 계몽주의 이성이 확 발현하니까 논리적으로 돌아가는 시대에 가장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독트린, 그 상황에서 철학, 신학, 뭐 세상 다 가져와요. 이 박식한 사람 아닙니까? 에드워즈가. 그래서 듣는 사람을 하여금 고개가 거뜬히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다섯 페이지가 뭐라고 했죠? 적용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아, 우리 총신은, 개혁신학은 삶이 없어, 적용이 약해, 뭐 이런 얘기 말하는데, 개혁신학이 적용이 약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약하게 했어 문제죠. 이런 그 요한 칼빈 읽어보면 뒤쪽에 다 보면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적용적 설교가 나옵니다. 에드워즈는 반이 적용이에요. 적용을 상실시켜버린 주범 중에 하나가 제 눈에는 웨스민스터 신학대학원이에요. 이 교수님들이 좀 더 이 적용적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라인의 적용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특히 구속사적 설교라는 이름의 적용은 모든 성경을 예수께로 연결하는 걸 적용으로 여겨요. 예수께로 연결하는 것은 해석학적인 눈이지 적용은 뭡니까? 삶으로 걸어가 나와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고 지금의 제자들도 사도바울도 종교개혁가들도 청교도들도 모두가 한결같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근간 삶을 전했다라는 것 우리가 받아야 될 전통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제자훈련과 설교라는 관점에서 조금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자면 제가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설교자들이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뭐 무수한 해석학 책을 봤을 텐데 저도 제 서재 해석학 책만 한 500권이 넘습니다. 뭐 웬만한 해석학 책들 다 보고 있는데 해석학이라는 걸 한마디로 그냥 그 책 다 묶어가지고 약 한 개 짜면 세 단어 나옵니다. 하나는 저자, 다른 하나 본문, 다른 하나 독자. 그러니까 저자와 본문과 독자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싸우는 게 이게 해석학의 싸움입니다. 해석학이라는 게 텍스트를 읽는 눈, 해석하는 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저자가 나오고 본문이 나오고 독자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게 보입니까? 저자와 본문과 독자. 뭐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자나깨나 본문인데 본문 중요한 건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어머니가 열받았습니다. 야, 그냥 아이 집 나가라고. 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갑니다. 본문이 중요합니까? 어머니 마음이 중요합니까? 어머니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죠? 이걸 두고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저자의 의도, 그 author's intent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자의 의도가 있고 텍스트가 있고 독자가 있는데 자, 텍스트가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텍스트의 의미를 누가 부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부여하죠? 텍스트 자체가 부여합니까? 아니면 쓴 저자가 부여합니까? 우리는 그게 저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날엔 다 저자 이야기 했어요. 김소리가 쓴 시도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리다. 아주 행복하게 빠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물 안 흘린다는 게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 아, 오늘 정말 비 엄청 내리네. 자, 이게 비 얼마나 내리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많이 내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영국같이 맨날 비 오는 날에는 그만큼 비 내려도 그냥 내리는 것 뿐입니다. 사하라 사막에는 약간만 내려도 엄청 내리는 거예요. 상황이 알아야 되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진짜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석학적인 관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 총신 라인을 계획신학에서는 철저하게 뭘 강조해야 됩니까? 저자의 의도를 강조해야 됩니다. 이게 왜 무너지는가 하면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문학 공부를 하시다 보면 신비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New Criticism. 신비평주의자 하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무지를 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죠. 그 스승 에즈라 파운더 이 아이씨들이 나와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그 저자 그만 이야기하고 죽은 저자 왜 자꾸 이야기하냐고 이제는 텍스트밖에 없으니까 본문만 이야기하자 텍스트만 이야기하자 텍스트를 강조하면 여기 이제 뉴크리티시즘이에요. 자 텍스트만 강조하면 저자가 사라져버리면 결국에 텍스트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 해석자가 되는 거예요. 독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1960년 넘어오면서 뭐가 나옵니까? 독자 비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자 비평이 되어버리면 모든 해석의 키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다. 우리 총신 목사님들 성화된다 믿으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독자들이 새롭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물리를 걸은 것은 진짜 물리를 걸은 건 아니고 고통받는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초대교회에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이다. 달리 해석을 하는 거다. 독자가 그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몰트만이에요. 이 아이씨는 밤낮 무슨 신학을 이야기하죠? 몰트만 자나깨나 희망신학 아닙니까? 몰트만의 희망이 뭐죠?
유대인들이 가스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이 어디냐면 Oh, God is here with us now.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올드만이 한국에 7번째인가 지금 한 10번 가까이 왔을 텐데 그때 두람도에서 올드만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물어요. 올드만, 당신이 밤낮으로 희망 이야기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니까 아 예수님의 부활은 쫙 일장연설합니다. 또 물어요 기자가.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을 믿습니까? 또 예수의 부활은 쭉 연설합니다. 세 번째 또 물어요.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진짜 믿습니까? 제가 제 눈으로 읽었던 기사입니다. 그 아저씨는 안 믿어요. 그분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죽고 끝난 겁니다. 끝났지만 지금도 예수를 생각하면 억압받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그 예수. 이런 거나 똑같아. 김일성 수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 생각만 힘이 돋고 유관순 누나는 손이 불뚝 들어가고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역사적 부활을 믿고 육신적 부활을 믿고 그러니까 실제 역사와 기적을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렸던 사람들 텍스트 가지고 마지막 해석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한국에 이렇게 성역하는 것도 문제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문제고 오병이어 기적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우리는 그냥 믿는 게 믿는 게 편해요. 그런데 누굴 게 없느냐? 애 하나,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애가 먼저 내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에 자기 도시락 다 내놓고 서로 간에 도시락 먹고 나니까 열두 광주리에 남았더라. 그 가난한 백성들이 가난한 시대에 먹고 남을 떠난 게 말이 됩니까? 다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야 가서 점심 좀 사오라고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도 이게 상식이 안 되는데 그냥 기적을 믿으면 끝나는데 기적을 안 믿으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홍해가 왜 가려졌죠? 일생 우리 역사에 한 번 달과 태양이 아주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서 바닷길이 열리고 태양이 그 때문에 멈추고 머리 아픈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안 믿으면 이렇게 엉뚱하게 끼워 맞추는데 끼워 맞추는 게 더 어려워. 그 믿기가 제가 오늘 약간 그 해석을 이야기하다 좀 열받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 저자를 죽여버려요. 총신은 저자가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저자가 있는 본문하고 우리 자세가 달라져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눈을 밝혀서 주의 거룩한 눈을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사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해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근데 그걸 예수님을 모르면 해가 지도록 해가 지는 시간이 몇인가? 6인가? 숲에서 넘어가는 시간인가? 이거 고민하다가 논문이 안 되고 그런 신학자들에게서 우리 성경을 빼앗아 봐야 돼요. 그래서 해석학적인 관점은 철저하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자, 그러면 설교학적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총신이 이어가지고 막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감지하고 다 좋아요.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관심을 줘야 설교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만큼 하나님이 영원 사랑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있다면 제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좀 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무슨 의미고 자녀가 되는 게 무슨 의미고 권세가 무슨 의미고 다 좋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제발 영접할 수 있도록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쓰게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면 세상이 사람이냐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 포함하느냐 아니면 전 세계를 포함하느냐 그건 학자들이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다면 한 명이라도 더 믿고 제발 영생 얻도록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설교해야 성도들 깨우지 아니면 멋지게 해석하고 멋지게 다 추석하는데 너무나 냉랭한 가슴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야 되는 이게 이제 가끔 청신이 받는 비난인데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고 갈빈도 그러지 않고 앤드루스도 그러지 않았어요. 또 우리 교회 신학의 가장 독보적인 여의도 존스
타오르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가슴에 불을 가지고 외쳤던 사람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청신하면 그냥 본문만 해석하고 끝내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게 되고 가슴으로 설교하게 되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설교를 하게 되겠죠. 이게 모두가 제자의 의도와 연관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신학적 설교의 관점이라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 이건 아마 제가 많이 강조 안 해도 우리 종신 라인은 구속사적 설교란 이름을 워낙 익숙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하는. 그래서 어떤 본문을 다루어도 예수 중심, 예수에게는 하나님 또 예수 성령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중심 설교. 제가 오늘 부족하게 잠시 아침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힘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정말 강한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주님과 연결해서 예수 중심으로 설교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 신학적 관점에서 변화를 향한 설교. 어제 제가 이걸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 설교의 목표는 본문을 드러내는 것은 기본이고 반드시 본문을 넘어서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성경적 설교가 지향하는 성경적 제자라고 해서 제가 다섯 개 제시했는데 그냥 제목만 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변화되는 것, 믿도록 만드는 게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 변화, 성품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 세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한 가치관 변화. 구원이 일어나면 성품 변화 일어나고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직업 바라보는 공부 바라보는 자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겠죠. 네 번째, 거룩한 삶을 향한 생활 변화. 가치관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세계 선교를 향한 목적, 인생 목적에 달라지는 이 다섯 가지가 좀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깨우고 또 성화시켜 나가는 설교를 해나갑니까? 제가 하고 있는 설교 기획을 여러분 그 제자훈련과 설교 기획이라는 걸 보이는데 어제 잠시 말씀드린 그겁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해서 5년 커리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2014년은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교회, 그 다음에는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미션을 라이프, 그 다음에는 더 센터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보냄받은 사람들 KCPC하고 그 다음에는 글로컬을 품는 사람들 KCPC에서 원래는 글로컬을 품는 사람들 KCPC를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019년도는 여전히 더 센터라는 제목을 가져와서 일으키는 교회 함께 걷는 공동체에서 지금까지 5년 커리로 처음에는 나 변화, 아이들 변화, 그 다음에 삶의 변화, 그 다음에는 미셔널 라이프로 살아내는 것, 그 다음에 지역과 세계 여러 마을을 품는 글로컬 교회, 그 다음에는 내년에는 다시 한번 우리의 내실을 기하는 일으키는 교회 함께 걷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미 우리 목회자들하고 한번 리뷰를 했고 방위원들하고 여름 8월 마지막 제주에 이미 한번 컨퍼런스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 중순쯤 되면 뉴욕에 한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몇 교회 탐방하면서 좀 같이 나누고 내년 1월이 되면 제가 이걸 12월 중순쯤 되면 교회 중직자들 모아놓고 브리핑을 한번 합니다. 이런 목회를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에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한 해를 목회 기획을 따라서 1년 설교 커리를 세웁니다. 어떤 식으로 세웁니까? 제가 밑에 목회 방향에 따라 설교 주제라고 해놓았는데 원래 걸 하나 예를 들면 지난해 문자 예를 들면 2017년도에 보냄받은 사람들 KCPC, KCPC는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해서 처음에는 더 센터에 하나님을 먼저 보여드리고 해서 보냄받은 사람들 첫째 주, 그 다음 가서 제자 삼으라 둘째 주, 요에 해당되는 그 설교를 좀 하고 그 다음에는 더 센터에 사람들 했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무너졌다가 살아간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 몰랐다가 살아간 삭개오, 고통 속이지만 그렇게 살아낸 요셉, 무명의 영웅이라는 이름 여러분 아신 것처럼 나만 자문을 변화시킨 대집종, 이름 모르는 여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로 살아내었던 것.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는 2018년도에 올해 더 센터 글로크를 품는 사람들 KCPC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처음에 1, 2, 3, 4월은 글로컬 교회를 위한 설교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가지고 그 생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해서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초대교회 우리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고린도서 교회들 하나하나씩 설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당시 때 이런 사명을 감당했는가. 이렇게 해서 먼저 글로벌 교회에 대한 주제를 초반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4월 부활절 고난절은 그렇게 맞도록 설교하고, 5월에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고, 6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여름에 글로컬 교회를 위해서 한참 설교하다가, 이제는 조금 우리 내면을 돌아보는 성숙한 삶 시리즈를 6, 7, 8월에 처음에는 6월에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교했고, 그 다음에 8, 7월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 인내하는 것, 또 절제하는 이런 성품에 대한 설교를 했고, 9월 지난달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8월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물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그다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9월과 10월에는 이제는 9월 되면 좀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라서 New Beginning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설교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새로운 역사를 빚어가는 걸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 요수아를 모세 요수아를 먼저 설교했고,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주부터 느헤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지금 설교할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목회 철학에 맞도록 설교 흐름을 주제, 큰 주제를 정하고, 그 큰 주제를 때로는 2, 3개월, 때로는 2개월 이렇게 하고, 11월, 12월이 되면 이제 글로컬 비전의 마지막, 5년간의 마지막 정리하면서 지역과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구제하고 승리해야 될 것인가를 설계하면 아마 올해가 끝이 나게 될 것이고, 내년에 이제 함께 일으키는 교회 함께 걷는 공동체는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주제를 정해서 아마 한 2, 3개월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의 근간의 실천을 추구하는 순모임 나눔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하고 난 다음에 가급적 거주간의 순모임을 설교에 근거해서 순모임을 저희가 한 2년 정도 해왔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적용으로 생활과제 제시해서 실천을 독려하는 것, 그리고 한 주간에 살았던 걸 먼저 나누고 순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이 체화되어 가는 걸 좀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자훈련과 설교의 과제 부분에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 종교개혁가들과 청교도들의 최고 제자훈련과 훈련 방법은 신실한 하나님 말씀 선포 설교라는 것,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서 청중의 삶에 적실하게 적용하여 구원과 성화의 거룩한 변화를 지향하는 것, 사 하나님은 합편의 설교보다 한 사람 설교자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 맨 마지막에 제가 두 마디 읽겠습니다. 최고의 제자 훈련은 제자로 살아가는 목회자의 삶 자체고, 최고의 설교는 복음을 살아가는 설교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예수님이 본문으로 전하실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제가 58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우리 3강은 좀 쉬었다 하도록 하고, 잠시 이런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설교가 좋으셨으니까, 제가 초기에서 대학원 할 때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 때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설교도 아니다, 라는 그런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제 생각은, 아니 성도들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목사가 앵무새도 아닌데 매주마다 본문에 관계없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끊임없이 해야 되냐, 그런 의문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네, 우리 목사님 다들 들으신 것처럼 설교 때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복음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좀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구약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는데 모세가, 오순지서가, 역사서가 다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 열심히 읽는데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바울도 내가 예수 이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해 놓으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말하면 성경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넓게 보면. 그래서 만일 복음 좋게 협소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이해하는가, 전체를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르침, 또 살아내신 것,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모든 것. 잠언서도 복음입니까? 당연히 복음이죠. 시편이 복음입니까? 당연히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할 때는 좀 폭넓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본문 그대로 전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그 다음에 좀 성경학적으로 표현해서 그대로 전하되 거기서 그치지 말고 어디까지 연결을 하는 겁니까? 모든 말씀이 예수님과 직접 간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이걸 두고 이전에 우리가 구속사적 설교라는 말을 많이 썼고, 요즘은 Christ-centered preaching이라는, 여러분들 브라이언 채플 책을 잘 아시죠? 또 웨스트민스터에서 US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이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설교면 본문 전, 성경 전체 눈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면에서 많이 강조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그럼 꼭 해야 됩니까? 라는 면에서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성부, 성자, 성령 누가 강조되어도 괜찮다는 것. 한마디로 다시 그 정리하면 복음적인 설교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게 복음 자체라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면 더 좋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아, 미안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마디만 더 급할게요. 그러면 목사님, 바울설계의 후반부는 뭡니까? 후반부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복음보다는 좀 삶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또 질문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들으시는데, 하나는 바울 쓰신 후반부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 했죠? 반드시 전반부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근거하고 그러므로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죽었던 자를 살려낸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남편은 아내 사랑하라 하면 이게 복음인지 아니면 어디죠? 이슬람교의 이야기인지, 불교 스님이 결혼 안 하니까 불도인에게 하는 이야기인지 윤리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거는 피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의 근거가 아까 계속 강조한 게 그겁니다. 앞에 전반부의 구원에 근거한 후반부의 삶.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두고 신약적으로 캐리그마냐 디다케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디다케는 복음이 아닌 게 아니죠. 디다케 자체가 캐리그마냐에 근거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용어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자 오늘 제목도 제자 훈련을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켰다 라는 것보다는 훈련보다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시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게 말씀하세요. 오사님의 지금 말씀은 보통 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곤 하는데, 훈련이라는 단어보다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제자 양육이라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자 훈련, 우리 총신 출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많이 헌신하셔서 한국교회에 기대하는 영향을 입혀주시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용어 자체가 마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다
다른 종교에서 독단가지고 예수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상을 내려놓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비의 심정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그러한 용어로 좀 우리 충신이 주신다고 써줬습니다. 네, 참 좋은 제안 같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의 그 철학을 따라서 목사님이 가슴에 잘 다가오는 용어를 목사님께서 선택하셨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양육이 굉장히 아비의 심정, 목자의 심정을 잘 드러낸 표현이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참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또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훈련이라고 했을 때 이걸 훈련이라는 게 너무 인위적이라든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단어에 대한 좋은 면에서 사용해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아까 누가 질문? 저 잠깐만 그냥 쉬었다가. 네. 아, 지금 질문 하실 분들 다 한번 손들어 봐주시겠습니까? 몇 분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분만 계시니까 목사님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변화라는 말 굉장히 강조하신 것 중에 그 원받은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은 원받은 행위 쪽을 강조하다 보면 그 적용 면에서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어떤 믿음이라는 것보다는 행위 쪽으로 더 쏠릴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시대 포스트 모던이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전제됐다는 것은 전제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전제되지 않은 행위가 더 많이 드러나는 상황이 많아지고 우리가 목사님들이 다 속파했듯이 구원받은 성도가 행하는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행위는 사실은 없고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상황이 맞는 것은 마치 구원받은 성도 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를 통해서 구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아까 목사님 교회 설교하신 쭉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이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위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나타내진다고 목사님 그건 참 아까 그 먼저 그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 그 질문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나누자면 변화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앞에 오히려 전반부의 믿음 부분이 혹시라도 좀 약화되는 현상을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한 질문이셨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미 말씀을 나눴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바울의 설교는 철저하게 앞부분에는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잘 나타나 있고 그러므로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에베소서는 1, 2, 3장이 전반부고 4, 5, 6장이 후반부고 빌립보서는 1, 2장이 전반부고 3, 4장이 후반부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반부고 12장 이후가 후반부 적용 부분에 볼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 전반부가 없는 후반부가 위험하다고 이미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이 후반부를 가지고 전반부를 치우고 가는 것이라고 메이첸 책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설교에서 마지막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스스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이 질문입니다. 왜 내가 설교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설교하도록 부르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설교하도록 부르는가? 커멘터리 추석을 쓸 수도 있고 본문 해설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나로 하여금 설교하도록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세리완이 설교를 했습니다. 요단강 사방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나왔던 반응입니다. 세리완, 내가 예수님 이제 믿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지금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시고 정직하게 살고 그 삶을 다 이야기하시고 그죠? 그 삶에 대한 은혜 받고 변화를 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말씀 목사님 하신 것처럼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연 그렇게 변화에 대한 강조를 했을 때 성도들이 어느 정도 변화를 눈에 보이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참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하기란 참 어려운 질문이라고 봅니다. 저희 교회나 아마 목사님 교회는 다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는 그 고민 같은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부르짖는데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왜 나타나는가. 아까 목사님 훈련 양육도 좀 비슷한 그 맥락의 질문이라고 봅니다. 훈련을 그렇게 하면 공수부대는 훈련을 하면 낙하산을 뛰어내릴 수 있는데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 낙하산 뛰어내리는 제자가 탄생이 되겠는가. 차라리 오히려 엄마의 심정으로 잘 키워내는 양육이 더 좋은 표현이 아닌가. 아마 이런 것들 우리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본민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가대 분이 약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하나 이야기를 시켰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성가대 분들이야말로 가장 목사 옆에서 찬양하는 분들인데 제가 5년 이상을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저렇게 변화되지 않은 것은 나의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참 제가 목사님 저도 참 열심히 해서 그런 좋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고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진리의 예변자일 뿐이고 주의 영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시면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믿고 여전히 또 전하는 것이고 우리도 변화되기 쉽지 않은데 때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또 품게 되고 또 세워가고 그게 우리 목자의 삶이 아닌가 봅니다. 몇 분에 다시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40분까지 보사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